안녕하세요. 저번에 했던 네일들 다 지우고 오늘 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빠가지고 그냥 베이스젤까지만 바르고 퇴근하고 아트는 내일 할 예정이에요. 흡진기 면적하고 시작할게요. 보통은 2단계 많이 사용하고요. 소리 때문에 1단계를 선호하기는 해요. 2단계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라. 사용한 드릴은 세신의 핑크 드릴이고요. 파츠 갈아낼 요 조그만 비트는 부쉬 비트입니다. 튀는 비트 중짜리였나? 그럴 거예요. 젤 리무버 적셨고요. 퓨어 아세톤 아니에요. 위에다가 이렇게 속오프 클립 끼워주고 5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베이스 젤이 다 일어나 있어서 여기도 다 일어나 있어서 제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베이스 젤까지 다 발라놨습니다.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은 보이시나요? 요만큼 3분의 2 정도가 지금 여기 찢어져가지고 랩핑을 해놓은 상태인데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내일 바디가 살짝 붉어졌더라고요. 어쩐지 아팠는데 왜 아플까 생각만 하고 젤이 안 찢어져서 몰랐어요. 베이스는 오늘 요거 한번 사용해봤고요. 원래는 지젤리 사용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한달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좋으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손도 똑같이 해줄게요.
지금도 충분히 반짝이고 예쁘기는 한데 조금 더 느낌을 내고 싶어서 8번으로 위에다 한번더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8번이 좀더 은빛이고 훨씬 더 많이 반짝임이 느껴집니다. 끝에만 너무 뭉치지 않게 우드스틱으로 잘 펴서 로커랑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그리고 크레이지 탑통 타입 사용해가지고 스톤 메꾸면서 같이 오버레이까지 해줄게요. 두개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또다시 똑같이 픽스젤 넣어서 더 꾸며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사이사이, 이런 사이사이에 조그만 V컷 수화를 넣어서 빈틈이 없게 해줘볼게요. 이 빈틈에는 체인을 둘러볼 거예요. 324번 눈부심.